8절의 찬양 시편입니다. 물질 만능의 세계에서 물질을 멀리하고 그 물질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주시옵소서. 각자의 그 마음을 모아 귀한 곳에 쓰이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이것들이 꼭 맞는 그런 장소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도 행복하고 또 부족해도 만족할 줄 아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모님이신 이성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대형 무사히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구신로 8328 교회 트럭을 무사히 말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정사님 칠순잔치를 가평 전혜순 권사님 댁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방에서 공유하겠습니다. 이현주 선생님과 함께하는 10월 성사여행은 10월 20일부터 22일 있습니다. 그리고 청해님 환갑잔치가 10월 7일에 있습니다. 10월 6일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비아마더 모임이 노원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둘째 주부터 서울에서 성사여행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승혜님, 인기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사회와 기도 및 식사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는 찬양, 사랑은 그런 건가 봐. 나도 한마디 광고 시간인데. 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에 저 노원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에요. 나보고 예를 마치고 점심 먹지 말고 바로 내려오라고 제 집사람 명령을 내려서 내려가야 됩니다. 예. 오늘 점심 같이 먹지 못하고 크게 내려갔던데 소인이 있다. 소인이 나를 데려다 준다요.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저 그냥 가 왜 그랬나 궁금해서 다시 갔다 올 때 소인이 혼자 올지 모르니까 괜찮으신 분은 한두 분 따라가시면 올 때 혼자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하고요. 가면 아마 먹을 거 있을 겁니다. 먹을 거 없을까 볼까. 네, 아까 그리고 수아님, 따님, 둘째인가요, 첫째? 둘째. 네, 둘째 따님이 아마 운동하다가 눈을 좀 다쳤나봐요. 네. 기막과를 추천합니다. 네, 어쨌든 잘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는 사랑, 사랑은 그런 건가 봐.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자하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식사를 하세요. 식사 이거
아, 여기 상민이 아까 안 생겼는데 어머니 안 생겼는데 아 진짜?
진짜. 진심이라도 그렇게 팩폭을 하면 어떡해. 가져와요. 남자 답해서 목소리가 틀려주고. 아니 근데 얘 말, 지인이 말대로 먼저 언니는 엄청 챙겨. 왜 그렇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거야. 아, 지금 뭔데? 근데 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잡아드리는 사람을 가지라 그랬어. 그건 좀 그렇고. 아니 들어주면 어때. 왜 자기 일이 아닌데. 조언해드리는데 좀 심해서 소원이 좋아요. 좋아요. 널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은 나랑 치맥하면서 자기 외롭다고 건너 얘기하고 외롭다고. 외롭다고. 너무나 좀 내가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소원도 치는데? 아 소원도 치는데? 난 몰라. 그것 같은데. 되게 부드러워. 나이는 좀 있지만 21평 아파트 임대 아파트 된 거야. 세곡동에. 그것도 세곡. 그리고 나는 언니는 또 성남 임대 아파트. 성남 세이브 존 했는데 환신 아파트 했는데 거기 세곡. 이 언니 월급 어린이집 월급 뭐 이 언니 세지 않을 것 같은데? 전이 200. 200? 보조부터 해서 야간 연장까지 하면 200. 저는 10시 정도 출근해서 8시, 6, 7시 10시 반쯤 해변한테 막 그러고 10시 반부터 7시까지 10시부터 7시까지 이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한 10명이 늘어나고 갑자기 막 완전 들어와. 어제 난 좋던데 초아 이거 뭐고 와서 했는데 좋던데 나는 좋긴 한데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말이 많아. 3절 어떻게 된 거야? 뭐 3절 아무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량청량 얘기들이 많아지면 이러고 말이 이제 한번 확 한번 터지고 우르르 또 나갈 거야. 기다려봐지. 늘 겪었던 늘 겪었던 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 다시 막 그리고 이제 막 말이 막 많아서 서로 막 저서 갑자기 싸워. 대판 싸워. 그리고 대판 또 반이 누르 나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남는 사람과 기존에 남는 사람이 합쳐져서 이제 또 정상 초고 될 거야. 그러니까 나 그게 궁금해. 에이 말고 하지 당연히. 어떻게 오랫동안 방울 사이 아니에요? 방울 사이 시기는? 근데 그래도 오랫동안 방울 사이 근데 다 유부남이잖아. 이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좋을까? 아니 근데 어쨌든 그걸로는 끝난 거잖아. 법적 서류는 안 돼 있지. 그냥 근데 결혼식을 성인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남자를 만들고 싶은 연애하고 싶은 완전 성공적인 사람이 가는 거. 그런 말 좀 해주면 좀 작가트리는 게 아니고 소원 오빠는 얼굴 그렇게만 하면 혼자 스스로 이렇게 누울 것 같은데 혼자씩 이렇게 누울 것 같은데 저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소인 입고 나온 거지. 소인도 인기 있어? 소인? 아무래도 뭐 교회라는 곳은 새로운 사람들이 소인은 아무도 안 좋아해. 소원도 아무도 안 좋아해. 아니 소인은 아니 파란은 찰량도 좋아해. 파란은? 그렇다니? 아니 찰량도 파란 좋아해? 파란 너무 나지 그래? 저는 지금 너무 새롭게 듣는데 이게 당신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목사님으로서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어느 교회 나가나 나도 그럼 파란은? 파란은? 아 내가 좋아해. 까였어. 파란 좋아해. 누가? 언제? 아니 나는 파란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엄청 챙겨주고 엄청 잘해서 막 이러고 이렇게 흔들어서 나 그런 거 좋아해. 그리고 저기 파란하고 나하고 뭐 같고 사형을 하셨었죠.
며칠이라도 그래? 저도 아 그날도 아고 그래서 그예 같은 지가 한 번 저걸 시켰어 저거 뭐지 굽네 치킨을 근데 그게 이렇게 기름기가 없잖아 그래서 그날 내가 맨날 파랑이 뭘 사 우리 할 때 분식을 떡 순대 이런 거 파랑이 많이 사지 그래갖고 내가 그날 엊그저께 내가 저기 그 굽네 치킨 나는 이제 그게 기름이 없으니까 일부러 그랬더니 모든 순간 여기랑 이 지랄하는 거 이거 파랑님 안 좋아하는데 진짜. 아 그냥 먹어 내가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사왔는데 이미 우리가 먹었는데 순진이 확 나는 거야 파랑님은 뭘 좋아해 근데 나를 자꾸 건드려 그렇게 완전 언니가 언니가 또 파랑님 좋아하는 걸로 보였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걸로 나를 남아미의 과학 클럽이 있는데 그게 오 나도 들어오래 만들 아,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어? 아니 만든대 언니 그거야? 나도 했어. 나도 했어.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너무 싸. 아니 이제 홀로 뭐 어쩌고 자기가 이건 다 들어봐야 되잖아. 아, 너도 들어봐야 돼. 야 너 들어봐야 싫어. 나도 싫다했어. 너도 싫다했어? 나도 싫다. 아니 다 들어가야지. 여기 다 반은 들어가. 반이 뭐야? 3분의 2는 너는 아직 아니야.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넌 아직 안 넣어. 그치? 이렇게 저는 그런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저 시작도 안 했으니 거기 그날 가냐 안 가냐 이제 물어봤어. 그러니 옆에서는 원장이 안 간대요. 맞아. 아니 안 간다는 말도 안 해서 어저께 안 갔는데 승질이 확 나서 언니 엄청 뭐 내일 안 간다고. 그거는 생각해 봐야지 병사님 정원이니까. 뭐? 나 안 갔다 아무것도 안 가. 힘들잖아. 아 힘도 들고 사실 별로 안 가고 여기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스네리스로 아니 그러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면 안 되냐고 차편이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또 그리고 좋은 기념이 가평을 가져갈까? 가평이 제일 많은 막히는 그래 맞아 그때가 피크일 그리고 거야 그리고 솔직히 피크일 거야 그래 그리고 언니 나올 때도 그게 언제야 날짜가? 8호 8호 저 일요일 월요일 나는 그리고 일도 또 소함 저기 더감님 일을 나가야 돼 10월 2, 2, 3, 4 더감님 일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팔려가 너무 다른 이유 여기저기 막 팔려다녀 이쪽으로 더감님 일은 나도 갈까? 더감님 일 그래 얘기 좀 해 사람 양이 남았다 죽겠어 나 저거 청소님 일은 싫고 더감님 일은 내가 백화점 같이 가자 나도 아 진짜? 누가 자유원이라고 왜냐면 운영일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야? 교회에 돈이 들어와? 교회에 일을 하면 내한테 아니, 돈이 들어오지 나한테 오니까 갈라랬나? 나한테 거지. 들어오지가 않아서 되게 선물님이 안 주세요? 주지 주긴 줘 좀 늦어서 괜찮아 괜찮아 더 주겠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니 이거 밀고를 맨날 교회원금으로 틀으니까 나는 교회원금을 내게 그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 트리에 한 거는 안 한대 왜? 네. 네. 너무 힘들어 이게 그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트리 봤잖아 네. 이제 그런 트리는 하면 안돼 뭔지 알지? 그건 정말 우리 때나 정말 옛날에 한 거지 지금은 진짜 디지털 그거 알지? 막 이게 조명을 그런 조명 쏘지 그래갖고 그 주임 너 그 의원이 한절이 했대잖아 이걸 그렇게 했냐고 그런 소리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알아 그 주임 너 그 여자의 시행이나 그 뭐라고 했더니 옛날에 싸가지고 성훈이 나한테 야 우리가 힘들게 했는데 그따구 그래 전화번호 주라 내가 막 뭐라 그랬긴 했지 야, 가자 또 욕먹는다 얼른 아 이따 나눠서 어차피 야 나도 롤 안 끌려가게 오우 잘 오자마자 또 효인이야 차가 같이 가요 같이 가자 할렐루야 됐어 갑자기 저 천천히 호텔 갔겠지 뭐 아우 좋아서 해수 언니? 아니 맞지 해수 언니 하인이 사주
넣지 않고 밖에 둬도 돼? 모르겠네요. 그러게. 아니 나는 상할까봐 이런 일이야. 화요일날 동영상으로 하면 그런 책을 우리 교육관 다른데 나는 그날 여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내줬어. 보내드려요? 나한테 보냈을 거야. 그거 그리고 오늘 그거 재밌네. 이준복이 하고 싶은데 책 읽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냥 가 그랬더니 내가 그래갖고 저 오늘 쌤 그 저기 하기라고 쓰게 했대. 사람이 없으면 못 갔어. 주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혼자 한청사 토해주는 왜 안 한다고. 나쁘네. 갔다 올게. 예, 오늘 승현님 그 생일이 가지고 카톡 올렸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네. 생신이야? 오늘이던데? 그래? 올렸어요 카톡을. 근데 아무도 답장. 지금 저거 기름 여기서 넣고 갈게. 네? 기름? 저 일단 가세요. 네. 길 떠서 차 못 가려고. 형 지금 가시는 거예요? 네. 아 그거. 네? 아니요. 안 가세요.
이제 방어석이 버리던 풀을 먹기 시작했더니 이거? 응? 버리던 풀을 먹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굳이 길러서 먹는 지금까지 어떤 것보다 크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약효도 많아요. 응? 약효도 많고 버리던 뭐 많죠 뭐. 안 먹는 풀을 맛있어요. 동네에서 버리던 풀을 이제 먹기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잡초라고 하는 거를 안 먹던 거를 먹기 시작하네. 익늘레 뭐 엉겅퀴 이런 거 좋은 잡초고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재배하는 걸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산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농사혁명 벌어지기는 신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멍청한 짓을 해왔는지도 몰라. 그 뿌리 있었는데 그러고 싸우느라고 그 유발 하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여기서 식물이 인간을 이용해 먹은 거라고. 유발 이거 사피아스. 진천에 가면요. 그 풀을 했다고? 나는 풀을 갖다 제가 풀로 해가지고 밥잘 만들어 하는 그 다이어트식 비슷하게 해서 이게 그래서 물론 고기 고기가 조금 부드러운데 주로 그런 거야. 풀을 좀 해가지고 그 저기 만들어. 오늘 난 풀만 나오네. 계속 배 먹어도 계속 자라거든요. 하나 먹어요. 그걸 굶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농약이 필요 없어요. 기름막 필요 없어요. 그냥 잘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고사리가 그 네. 아니 농사는 여러분 뭐 쌍콩 고구마 이런 것도 먹어야 되니까 필요한데 누구 거예요 전화기? 전화기 굳이 힘들어 가면 어렵게 넘어가지 이렇게 아니고 그냥 배워먹기만 하면 근데 풀들이요 줬어? 그냥 놔둔 상태에서 풀은 막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밭에 풀은 주로 못 쓰는 못 먹는 풀들이요 특이해요. 우리 거기도 한 500분 정도는 그냥 내버려둔 데가 있거든요. 농사를 안 짓고 거기는 아주 없냐. 뭐 쭉 해가지고 마이크를 한 개 만나는데 밭에 우리 그 주변에 놔둔 데는 아무 시간이 막히지 않은 못 먹는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출발 10분 전 네 40분에 가자고 몇 시 40분 여기 숙제가 거기 가서 하려고? 병원 숙제 숙길 한번 갔다 왔지 가자고 일반 위안부들, 그 위안부 노인들 그러는데 거기 무슨 따치망이든가 소망이든가 나눔의 집 거기 고기 지나서 그리고 가는 데 기억이 없네 정말.
약하게 드시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드시고 한번 빼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내려가는 마음이 바뀌고 명령을 받아서 거기 모임이 있나 보시겠네요. 거기 모임이 있대요. 축제라고 그때 가봐야 당연히 어디 가지고 가야 될 때인가. 아까도 제 몸이 여러 개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 네. 오늘도 결혼식도 하나 있고. 그렇지. 어제는 그 동학 남원대회 있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남원은 동학인데. 그럼 더 동학하고 성학하고 뭐 짬뽕이나. 아 동학인데. 학은 학인 거지 뭐. 아니 동학 모임에. 예. 여기저기 다니. 아 나오세요? 저도 그쪽. 예. 남원대가 그 2차 공지 전에 오히려 공감을 받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남원도. 나주가 생각보다 나주가 공학 네. 많이 피해가 심할까요? 공학 피해가 심하죠. 근데 워낙 이제 그 소야 아래는 요새 괜찮아요. 나주 말이야. 근데가 이것도 뭐죠? 워낙 잘못이 커가지고 나주하는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열심히 했고 전달하고도 많아요. 아 그거 나주 그 저기 아파트 붕괴가 나서 다음 됐어요. 다음 됐어요. 뭐 우리 따로 건 아닌데 근데 나중에 화장품 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멋있죠. 사대 탑을 세웠어요. 무슨 동이 뭐냐 이렇게 나중에 가게지 않았단 말이지. 네? 일본 보통 나쁜 것이 네? 적어지진 않았다고 말이야. 네. 아 조금 낮았어요. 여름보다 가져가지고
수천 명이 들어왔나 봐요. 나는 복사하겠더라. 정상인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이 한국을 모아가지고 우리 남인들 공원에다가 사제의 한비 시키는 한비 시절에 요걸래요? 한비? 이 남비 22일이니까 22일 아버님은 가실 때 고생을 하고 정신나 아니 아버님은 뭐 하고 아버님 공학 시민 한국에 가서 커피 드실 거예요? 커피 드실 거예요? 그래도 네 커피? 네 아니 걔는 공학 시민 실천행위가 됐다니까 아버지하고 실천행위 공학 시민 실천행위 제주도와 경주가 뭐라고 하는지 저기요 이 커피 조금만 받았거든요 맘만 넣으시면 아 원래 원래 본인이 안 보여요. 본인이 안 보여요.